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리산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또 국도를 지나니까 이렇게 또 경매로 나온 또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차를 여기에 세워두고 올라가서 한번 산책삼아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현수막을 막 걸어놨는데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고, 야 여기는 보면은 뭐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옹벽이 보니까 뭐 시커멓게 돼가지고 있는데, 와 저 경사가 너무 급해서 차를 그냥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왔습니다. 예, 올라와서 이제 건물 입구인데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집기류들 그걸 무단으로, 예, 가져가면 안 된다, 형사 고발될 수 있다, 이렇게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벌써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운동장이죠.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돼 있고, 저기 생활관 숙소 건물도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, 여기 지사장입니다. 와 이 정도면 대대급 지사장인데 엄청 커요.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 큰 솥에 골고루 익을 수도 없거니와 삽으로 막 뒤집죠. 이게 5억짜리 가마솥, 네, 그게 생각이 나는데 5억짜리는 뭐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. 여기 수련원은 경매를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열려 있고 어느 누구나 와서 다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경매 입찰하기 전에 여기 쭉 둘러보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개방을 해놨습니다. 여기 시설을 쭉 둘러보니까 약간 좀 가건물 스타일로 지어놨습니다. 뭐 고급스럽게 지은 그런 정식 시설물은 아니고 조금 값싸게 지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는 급식소죠. 예, 한마디로 뭐 군대 짬밥 같은 대량 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 급식소인데, 저도 뭐 군대 가봤지만은 이 군대 짬밥이 왜 맛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? 치사부에 제가 같이 오래 있었어요. 그 치사 트레일러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. 그런데 참기름이나 이런 조미료 이런 거를 일부러 안 넣습니다. 귀찮아서. 단지 귀찮아서 안 넣습니다. 그런 거 재료를 다 넣어야 맛있는데 그냥 소금값만 해가지고 주니까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? 여기는 단체 샤워장입니다. 아 옛날 군대 그 훈련소 시절 생각이 나는데, 논산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저녁에 훈련 마치고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교관이 샤워 시간 2분만 딱 줍니다. 이제 물 막 칠하고 비누칠 막 하니까 물을 딱 스톱 단수를 시켜버립니다. 에 그때 진짜 쓸데없는 짓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해가 안 됩니다. 여기 생활관 위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 계단을 한 100개 넘게 올라가야 됩니다. 아 너무 걱정사고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든데 일부러 체력 단련하라고 그렇게 극경사 계단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야 여기는 거의 뭐 군대 시설보다도 더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. 요새 군대 시설 엄청 좋지 않습니까? 옆에는 지금 뭐 특별히 계곡도 없고 조그만한 도랑 하나 있고 수영장도 없어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걸 관광지로 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애들 그 간식거리 파는 매점인데 조그만한 이렇게 매점 코너도 만들어 놨고, 주로 보니까 이런 음식 파는 거 보니까 초중고등 학생들이 주 고객인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 단체 교육하고 수련원 문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가 생활관 숙소인데, 아 건물이 엄청 큽니다. 이 수련원 중에서 제일 큰 건물인데 이런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, 꼭 그 방이 보니까 군대 막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. 침상으로 돼 있고 그런 내무반이 한 20개 정도 되고 거의 뭐 대대급 정도 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니까 침상이 이렇게 쫙 있죠. 야 이거는 군대에서 본 이후로, 예,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. 간물대하고 총기 거치대만 없다 뿐이지 군대 그 막사 내무반하고 똑같죠. 아 진짜 이렇게 군대식으로 아, 교육을 시키는 또 그런 컨셉의 수련원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불도 깨끗하니 그대로 지금 개어놓고
여기 분위기가 딱 보니까 아침 일어나서 점호하고 저녁에도 또 취침하기 전에 점호하고 또 아침에 막 일어나서 구보도 하고 막 그다음에 식사도 뭐 직각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런 흉내는 좀 냈겠죠. 굳이 군대 가면은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데 미리 학생들을 또 군대 체험을 또 여기 또 시키네요. 2000년대 초반, 중반에 그때쯤에 해병대 극기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기였고,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훈련을 했고, 또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. 그때 막 IMF 뒤끝이었죠.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힘들었고, 그래서 이제 강한 정신력을 가지자 해가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. 그때 저도 우리 회사에서 2박 3일 동안 해병대 극기훈련을 했습니다. 가니까 뭐 PT 체조부터 해가지고, 와, 내가 이거 회사가 아니고 삼청교육대 왔나,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정도로 교육을 상당히 빡시게 시켰습니다. 회사 극기훈련 마지막 날에는 동해안을 갔습니다. 거기 보니까 해병대 보트를 막 갖다 놨더라고요. 야, 그 보트 들고 뛰고 막 노래사당에서 막 뒹굴고 또 물에 들어가 가지고 막 보트 뒤집어가 탈출하고 수영해서 나오고 막 엄청 고생했습니다. 야, 내 군대 생활보다 더 빡시게 훈련을 하더라고요. 거기 교관들도 보니까 해병대 이제 직업 군인이죠. 예, 직업 군인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이제 그런 교육단체를 설립해가지고 회사 교육을 하더라고요. 여기 실내인데 창문가에 보니까 거미가 이렇게 큰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어요. 야, 지금 뭐 나비도 한 마리 걸린 모양인데. 야, 생각외로 실내인데도 또 먹이가 사냥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. 2019년도 법원 경매에도 나왔는데 그때도 5회나 유찰됐습니다. 그래서 최저가가 5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여기 건물 5억 주고 사가지고 뭐 활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? 이걸 뭐이 시골에 아무 뭐 인근에 적막강산인데 여기 뭐 수련원, 요양병원 뭐 이런 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거 낙찰 받아봐야 그냥 산속에 쓰레기 폐기물입니다. 이거 철거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뭐 관광지도 아니고 뭐이 땅도 다른 데 활용할 용도가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